제가 이제 학원에 있어 보면은 수강하러 오면서 이제 보통 돈이 없다고 그래요, 별로. 얼마 있어요? 이러면 500만 원, 1000만 원 있대. 아유, 그러면은 뭐 큰돈입니다. 그거 가지고 얼마든지, 다섯 번만 잘하면 5년 만에 얼마 된다고요? 1000만 원이? 3억 2천. 안 봅니다. 자, 우리 경매 고수가 부산의 법인인데 3분의 1 지분을 630만 원에 받았어요. 받아가지고 경매를 전체를 넣었더니 2천만 원 배당을 받았으니까 결국은 한 1300만 원번 그런 결과가 되겠습니다. 자, 안 봅니다. 무슨 이야기인고. 15에 500, 84. 자, 봅니다. 여러분이 지금까지 경매방을 이런 거죠. 전체가 노는 거를 좋아해요. 그죠? 그래서 대지가 나왔단 말이죠. 대지가 107평이다. 건물은 이거 조그마한 뭐 폐가입니다. 별로 필요 없어요. 자, 1 놓으니까 3명에서 6,100이를 받습니다. 그죠? 이렇게 막 다투어 받아요. 그 지금까지는 이렇게 배웠는데, 여러분은 앞으로 이런 데는 들어가면 수익이 좀 약해요. 6,100에 사갖고 7,000, 8,000 팔겠다 이런 거거든요. 그럼 그거는 수익이 별로 안 놉니다. 안 나오고. 자, 요 봅니다. 경매를 넣어준 사람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옷이 지분을 누가 샀어요? 요번 걔네 3분을 샀다. 3분의 1. 그죠? 3분의 1을 지가 경매로 이전받았다 이러네요. 한번 보겠습니다. 눈이 보니까 3분의 1 받은 사람은 여기 보면은요. 35평. 지분이 나올 때. 지분이 나올 때 자기는 35평이 나오는데, 그때 오차에 가서 혼자 외롭게 들어옵니다. 법인명입니다. 부산의 법인이에요. 들어가지고 600만, 1300짜리를 600 샀어요. 그러나 전체 경매했더니 배당금이 한 2100만 원 정도 배당이 됐어요. 그러면 많이 남은 거죠? 1000원, 3,400 남았죠? 그런 겁니다. 자, 630만 원 낙찰을 받고 지가 잔금을 치러요. 자, 닫습니다. 잔금을 이렇게 치릅니다. 2014년 12월 19일에 요 옷이 지분을 이전받아서 법인이 잔금을 치릅니다. 2014년 12월 19일에. 그런데 경매가 돼가지고, 낙찰돼가지고, 배당이 되니까 11월 달이니까 지금 몇 달, 1년 지났습니까? 지났습니까? 이전한 거는 2014년 12월 19일이고, 전체 3분의 3을 경매를 넣어가지고, 물론 공인분할 소송을 했는데, 넣어가지고 배당받는 거는 2015년 11월 달이고, 1년 안 됐죠? 그죠? 11월 달, 11개월로 됐어요. 그래서 이게 6,100에 팔리니까 나누기 3을 하니까 한 2천만 원 정도 배당이 되더라. 2천만 원. 그럼 2천만 원 배당되면은 내가 들어간 것이 아까 전에 한 600, 얼마, 한700 됐죠? 700에서 2천만 원 되면은 뭐 괜찮은 거죠? 1년 안 돼서 2천만 원 됩니다. 그래서 이제 땅이 어떤 게냐? 그럼 이런 겁니다. 땅이. 땅을 잘 보세요. 주로가 이렇게 보면은 땅이 도로를 딱 물어야 돼요, 도로를. 그죠? 이렇게 이제 뭐 대나무도 있고 막 보입니다. 보이는데 지금 이 땅입니다, 이 땅. 이 땅에 이 오른쪽에 길이죠? 이 땅에 이게 3분이 넣었어요, 3분이. 지분이 넣었는데 요거를 아까 전에 1300짜리를 600에 받았는데 3분의 3을 또 경매를 다 넣어주니까 6100에 팔려가지고 나누기 3을 하니까 한 2천만 원 정도 600 받은 것이 한 2천만 원 되더라, 이 말입니다. 괜찮은 거죠? 자, 그럼 이 땅이 위성 사진을 보겠습니다. 전자 지도를 보니까 이런 겁니다. 자, 이 마을에 같이 이리 들어가야 돼요. 이게 마을에. 알겠죠? 이런 범위 안에 들어간 땅이라야 돈이 좀 되지. 저 멀리 어디 낀게 있으면 그런 거는 백날 받아봤자 큰 돈이 안 돼. 자, 이해갑니까? 마을에 비슷하게 같이 어울리가 있고. 그러면은 이제 낙찰 받으면은 요런 거는 다 마을 사람들이 다 압니다. 알겠죠? 알고 경매 놓으면은 여러분 그렇게 하세요. 1차는 14일 이전에 이 경매가 공고가 되거든요. 그럼 그때 구독성 뿌린 때 가지고 아침 새벽에 한 50장을 뿌려갖고 대문 앞에 다 엎으라고. 그럼 뭡니까? 더 잘하겠죠? 1차에 요거를 뿌린 때 갖다 붙이라고. 요거를. 그러면은 전부 다 107평. 돼지. 아이고, 저거, 개똥이지 말가, 저거. 그게 김해 놓네.
우리가 보통 80만인데 50만이라고 사는 겁니다. 평당. 그러면은 싸다 크고 서로 군이 붙어가지고 값이 더 올라갑니다. 6,100이 아니고 7,000, 8,000 올라가요. 이해가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렇게 이 친구, 3분의 1을 받던 이 친구를 줘야 돼요. 요거를 빼야 됩니다. 3분의 1. 알겠죠? 토지 지분 나왔을 때. 그럼 지분이 경매에서 한번 봅니다. 얼마나 만나가면요. 다시 이래갖고 누리주니까. 자, 그날 누리겠습니다. 경매를 누리니까, 그날 누리니까 지금 전국에 14,000건이 옵니다. 14,000건. 많이 나오죠? 그 중에서 특수 물건에서 이게 지분 입찰 물건 14,000건인데 지분이라니까 1,700개 나와요. 1,700개. 그래서 경매에서 한 13%가 이런 지분입니다. 지분. 지분은 여러분들이 일반인들이 좋아 안 합니다. 여러분들이 지분에서 달콤한 맛을 보면은 그 다음에 딴걸 보기 싫어요. 아마 지분 전문 앱입니다. 우리 그 김해에 한빛 경매 김영동 선배가 이 경매를 잘해요. 오랫동안 했고. 그래서 가끔 뭐 물어보면은 지분한대, 지분. 수익률 얼마 되는 게네. 뭐한연100% 됩니다. 100%. 우리 은행 전기금 2%죠? 2%인데, 그게 네. 1,000만 있으면 1,000만 되는 거고. 1년 뒤에. 예로 1억 정도 갖고 움직이면은 막 1억 정도는 수입이 된대요. 그래서 지분 수입은 최소 막 100%는 된다. 그러니까 지돈가 있는 거 1년에 그 정도는 그대로 막 수입이 나온다. 얘기입니다. 그 한두 번만 해보면은 쉬워요. 좋은 거 사야 되겠죠. 이렇습니다. 지분이 나왔는데 예로 예로 뭐 내가 한30% 지분을 받아요. 그럼 전체 해주면은 60% 팔리면은 배가 되는 겁니다. 이해가죠? 그 낙찰을 잘 받아야 돼요. 80% 받았는데 전체 해주니까 3분의 1을 내가 80% 받았어. 3분의 3을 전체 하니까 85% 팔려. 그거는 돈이 안 되는 거예요. 이해가죠? 40% 샀는데 전체를 하니까 2차에서 80%에서 뜨거도 팔려. 그런 거를 감을 잡고 40%에 낮춰봐야 돼. 할수 있겠죠? 30% 받으면 60%, 40% 받으면 80% 이상 팔릴 수 있는 거. 그런 거를 선별해서, 한 13%가 1,700개. 그럼 요 중에서 좋은 게 없느냐? 다 있습니다. 찾아보면. 그죠? 그럼 아까처럼, 마을에 같이 있다든지, 도로가 좀 연결되는, 이런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아, 저거 돈 된다, 안 된다, 그런 거, 몇번 해보면은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지분에 대해서 돈 많이 된 거, 또 손해간 거, 그런 거를 선별해서 제가 계속 넣어드릴 겁니다. 그것도 잘 기억하시도록. 자, 넘어갑니다. 하나 더 봅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140만인데, 그죠? 요 140이죠? 요거를 사가지고, 이제 지분할 때 받으면 공인분할 청구 소송을 하면 해야 돼요. 그럼 요것도 한 번만 해보면은 그 다음에 쉬워요. 해가지고 7분의 7을 경매를 신청해 준 게네 4,700에 팔리더라. 자, 그래서 680만 원이 배당이 되더라. 그러면은 140만 원, 680만 원 이러면 실금이 안 나죠? 1,400만 원 투자했는데 6,800만 원 주더라. 그건 돈 괜찮죠? 응? 그래서 수익률 게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조그만 금액 투자해서 놓게 되는 거. 이런 글이 좋아요. 이거는 근데 단점이 대출은 안 된다. 알겠죠? 지분 낙찰 받는 거 이런 거 대출은 안 됩니다. 자도의 돈 가지고 다 넣어야 돼. 그게 좀 단점이고. 장점은 뭐 수익률이 되게 높다. 네, 그거고. 단점은 지분 낙찰은 대출이 안 된다. 네, 그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면은 그럼 이 석공리 보면요. 부동산 공포도 조금 알아야 됩니다. 자연환경 보전지역의 수산자원 보호기더라. 그럼 이 땅이 그럼 왜 이리 팔리냐 한번 보겠습니다. 15의 3705 바닷가에 붙은 땅입니다. 그럼 요거는 자연환경 보전지역에 우리 창원은 이런 게 많아요. 자연환경 보전지역의 수산자원 보호요. 자, 앞으로 여러분들이 수산자원 보호요 보이면은 아 좋은 거다 일단 느낌 됩니다. 거기는 커피점도 할수 있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자, 봅니다. 여기에 이제 아까 전에 처음에 7분의 1산 거는 금액이 얼마냐 그러면요. 그때는 지분이 이거처럼 140만 원대입니다. 140만 원 토지 지분 샀어요. 사가지고 자기가 경매를 다 넣어주니까 4,700에 팔렸으니까 한 7, 800만 원 되는 겁니다. 7분의 1이니까. 수익이 난 거고. 여기 보면은 이제 특히 여기 중요합니다. 땅은 요런 땅을 사야 돼요. 용도 지역이 요렇게 된 거. 요 중에서는 요게 더 행립니다. 수산자원 보호구역에. 그럼 요거는 앞으로 외우세요. 수산자원 보호구역은 커피점이 된다. 그죠? 되는데 생산관리지역, 보전관리지역은 커피점이 안 된다. 그럼 어찌 보면은
계획관리지역 바로 밑에 수산자원보호구역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생산보전관리는 커피점 안 되는데 수산자원보호구역은 커피점도 된다. 오케이? 그거는 어찌 하나 그러면은 그건 공급이기 때문에 요거는 이제 토지용 계획을 누려가지고요. 이렇게 쭉 별표를 두개 봐야 됩니다. 봐야 되는데 이게 시간이 안 봅니다. 그냥 간단하게. 자, 있죠? 땅을 보니까 요리 났어요. 요리에. 그러면 요게 일어났는데 여기 보면은 항시 요게 별표죠. 별표. 별표를 잘 보세요. 별표. 요게 뭐 국계법에 요 보면요. 국계법에 어디 갔나? 자, 우리 여기 있네. 수산자원보호구역. 수산자원보호구역은 요거로 봐야 돼. 요거. 수산자원관리법의 별표를 봅니다. 별표. 자, 여기 보면은 수산자원관리구역에서 할수 있는 행위 해가지고 쭉 써놨어요. 그럼 요거는 막 크게 여러분들이 막 중요한 거 아닙니다. 아니고 단독주택이 되느냐, 된다는 말입니다. 일종근생이 되느냐, 됩니까, 안 됩니까? 된다, 이 말이죠. 된다. 그럼 일종근생 같으면은 주로가 우리가 휴게음 있죠. 식당하고 커피점. 그죠? 그게 된다. 그 다음에 2종에서도 가능은 한데, 그죠? 수산자원보호구역이 아닌 경우, 예로 관리, 보전관리다 크면은 이제 이게 일반 음식점도 된다. 이 말입니다. 뒤에 나머지는 이제 조금 봐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그래서 기본적으로 단독주택하고 일종근생은 휴게음식점, 커피점 정도는 된다. 수산자원보호구역. 그래서 땅이 좋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 부교재에 제가 이어놨습니다. 집에서 한번 보시고. 자, 써놨죠?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에 할수 있는 거. 단독, 근생활. 그죠? 2종에서는 할수 있는 것은, 일반 음식점도 수산보호기 외입니다. 외에, 예로, 뭐, 보전관리직이다. 그러면은 일반 음식점. 일반 음식점하고 휴게음식점 어디 틀립니까? 휴게음식점은 술을 못 팔고, 일반 음식점은 술을 팔고, 이 말이 되죠? 그래서 좀 다릅니다. 그래서 그걸 할수 있다. 해보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도 하수법에 따른 공공하수 처리시설로 하수 처리하는 경우에는 보전관리직에도 일반 음식점이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 이야기도. 자, 넘어갑니다. 농업진흥구역. 농업진흥구역 낮춰봐도 뭐돈 될까 안 될까? 잘안 되더라고요. 이게. 자, 이런 경우입니다. 우리 수강생이 함안에 농업진흥구역을 샀대요. 샀는데 9,500인데 5년 지냈는데 지금 얼마나 9,500이래. 잘 샀다. 그죠? 잘 샀다. 너무 잘 샀다. 자, 그 다음에 대산면에 창원군 대산면에 농업진흥구역을 7년 전에 2억 천 주고 샀는데 저한테 와가지고 1억 5천에 좀 팔아달래요. 그럼 잘 샀으면 못 샀습니까? 못 샀죠? 자, 그 다음에 또 대산면 갈전리에 또 우리 친척이 그 중간 퇴직금 중간 정산을 받았어요. 한 1억 한 3천 주고 샀습니다. 그래갖고 12년 전에 농업진흥구 샀어요. 농업진흥구요. 옛날 말로 절대농지죠. 절대농지인데 사가지고 12년 지나서 파는데 2천만 원 붙었어. 1억 3천 정도 주고 사가지고. 그거는 잘못된 겁니다. 원인이 뭐냐? 농업진흥구역은 여러분들이 투자 대상으로 좀 부적합니다. 그죠? 자, 봅니다. 18에 7419. 이런 것들이 이제 농업진흥구역이더라. 그죠? 7419 봅니다. 자, 읽어보겠습니다. 자, 진전면 오서리에 농지가 있더라. 그죠? 농지가 있는데 지금 그림을 보니까 이렇게 반듯하게 뭐가 여름 줄이라거든요. 아이고, 색깔 좋네. 단풍도 있고. 길도 잘 물었네. 그죠? 길잘 물었잖아, 지금. 안 그래요? 반듯하게 길 하나 잘 물었고. 아이고, 고객님, 이제 중개소 가면 이랍니다. 아이고, 이거 사시면요. 다음에 이거 뭐 쪼개가지고 이렇게 탁 200평씩 분양해 뭐, 선생님은 뭐 그냥 5배 남습니다. 이 샀습니다. 근데 이게 과연 가능하냐? 용도 지역이 지금 뭐라고 해요, 지금? 농업진흥구이죠. 상대 보호구역은 이제 학교가 유치원 옆에 있으니까 못해지지 마라 이런 거죠. 이런 거 농업진흥구역은 이거는 크게 돈이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물론 이거를 뭐 절반 정도 이하에 사면은 돈이 되겠지만은
평상시에는 농업진흥구역은 사는 거 아니고 뭐 산다고요? 농업보호구역, 농업보호구역. 농업보호구역은 좋아요. 농업보호구역은 뭡니까? 이거는, 요거는 절대농지고, 농업보호구역은 뭐라고요? 상대농지인데, 요놈은, 상대농지 요놈은 단독주택 신축됩니다. 단독주택 신축이 되니까 서울 사람도 별장으로 많이 쓰는 거예요. 농업보호구역은. 우리 저기 유양산에 진전면에 그 호수 저수지 주변 보면은 전원주택이 쫙 들었어요. 그게 다 농업보호구역입니다. 농업보호구역. 그러니까 농업보호구역은 좋고 농업진흥구역은 별로다 이런 느낌입니다. 마음속으로 아시겠죠? 그럼 농업보호진흥구역은 가급적 낙찰받지 마세요. 농업보호구역도 나오고 아예 없으면 더 좋아요. 이 구역이 없으면 더 좋습니다. 근데 이 농업진흥구역 딱 놓은 거는 일단은 낙찰을 피하는 게 좋겠나 싶습니다. 자, 그 다음 봅니다. 임야에서 대박을 찾자. 자, 유찰된 거는요, 이런 겁니다. 진년면, 이렇게 진주시, 이렇게 막 나와 있는데, 임야가 64%, 64%, 떨어진 거는 싼 맛이야, 삽니다. 싼 맛이야. 알겠죠? 64%, 51%, 40% 이런 거는 싼 맛이야. 좀 싸니까, 이렇게 사는 게 많아요. 그러나, 진짜백의 임야는 신권입니다. 1차에서 이렇게 신권이죠, 신권. 이렇게 신권 100% 된거 있죠? 이게 좋은 게 많아요. 이게 보면은, 여러분들이 아차하면은, 10배 이상 되는 것들이 많이 많을 수가 있습니다. 내가 산게 3천만인데, 3억이 된다든지. 이런 겁니다. 그래서 산은, 이 공시가가 워낙 작아요. 보통 뭐 300원, 500원, 뭐 많으면 1000, 막 이렇습니다. 그래가지고, 감정 가격은 뭐 7천원, 9천원, 뭐 이런 식으로 막 하는 게 많아요. 산은. 자, 그럼 요거 한번 봅니다. 진전면 1암리에 19의 422호. 요거 우리 부계제 제가 이었나요? 자, 6페이지입니다. 6페이지. 부계제 6페이지 한번 보세요. 자, 다시 봅니다. 자, 화면부터 봅니다. 우리 경남에서 임야를 누가 구해달래요? 그러면 경남 이래가지고 여러분들이 물건 종류에 주거용, 상업용, 토지 중에서 임야 이렇게 구합니다. 검색하죠. 검색하면은 162개 나와요. 경상남도 임야만. 물론 공매도 있겠죠. 공매. 공매도 있다 보고요. 자, 162개인데 여기서 보면은 다 틀립니다. 51% 떨어진 것도 있고 뭐 신권도 있고 이렇게 많아요. 알겠죠? 쭉 이게 마이 51%도 있고 26%도 있고 있습니다. 있는데 이것들이 나쁜 건 아니에요. 아닌데 이런 것들은 사봤자 좀 싸다 이런 그게 있는 거지 크게 여러분들이 막 접근하기가 그렇게 썩 좋은 건 아닙니다. 제가 볼 때는 오히려 여기서 진행 말고요. 요거를 하나 바꿉니다. 신권, 신권. 신권에서 탁 누르시면요. 물론 전국 봐도 되겠지만 신권만 해도 이게 여기죠. 요 신권. 자, 누르죠. 신권. 요거 누렸습니다. 눌려가지고 검색하니까 20개가 나왔어요. 20개. 그럼 요거는 경매가 되고 14일 이내에 지금 움직이는 겁니다. 그죠? 14일 이내가 신권이에요. 보여주는 시간이 14일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때 부터 안 보면은 지나가 버려요. 그럼 좋은 게 이때 팍팍 팔려버려요. 이때 좋은 게. 다볼 수는 없는데, 일단 요겁니까? 87. 자, 요거는 내가 봤네. 진전면 1암리에 이게 이제 눈에 띄었어요. 이게, 요로. 요거를 보니까, 신권을 이렇게 찾습니다. 찾다 보니까 1암리에 임야가 9,100평인데, 9,100평인데 8,700이다. 자, 그런데 용도지역부터 봅니다. 용도지역을. 용도지역도 봐야 돼. 자, 농림지역의 보전산지다. 그죠? 보전산지 중에서는요, 여기에 임업용이냐, 공인용이냐 두 가지가 있어요. 산지가 있는데, 보전산지는 일단은 대출이 안 됩니다. 대출. 무슨 말인지 알겠죠? 대출이 된다, 안 된다? 안 됩니다. 앞에다가 준자가 붙어야 돼. 준. 준이 돼야 이게 대출이 됩니다. 이게 오케이고. 준보전산지가 뭔 산인데? 농림지 아니에요. 준보전산지가 되려고 하면요. 관리지역. 관리지역은 세 가지가 있죠. 계획관리, 생산관리, 보전관리가 있다, 그죠? 관리지역이 돼야. 자, 농협에 전화합니다. 요거 낙찰 받으면은, 저게 대출됩니까? 이러면 농협에 전화해서 임야 낙찰 받았는데, 낙찰 받았는데 대출됩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보전산지입니까? 준보전산지입니까? 이런 물어봅니다. 보전산지인데? 라고 뭐 전화 꺼내서 준보산지 같으면 또 물어봅니다. 아, 그래, 준보산지라고요? 관리지역 산이니까.
그러면은 길이 물었습니까? 물었습니다. 예, 물었습니다. 그러면은 어디서 이렇게 하고 길이 안 물고 맹진데 이렇게 뭐 전화 또 꺼내서 이랍니다. 이해 갑니까? 그러면 준보전 산지에 길 물은 산 일단은 여러분 그걸 찾아야 돼요. 그럼 이거는 일단 탈락이죠. 일단은 탈락인데 대출 문제에서는 탈락이 이건 일단 탈락이에요. 탈락인데 이제 일반 매매에서는 이게 거래 가액이 지금 못 깨네. 1억 3천을 줬는데 누가 그죠? 2010년 8년 전에 1억 3천을 주딱 했는데 뭐 이렇게 막 가압류가 많이 들어옵니다. 빚이 얼마입니까 지금? 28억. 이 되니까 막 손나삐는 거죠. 그래서 1억 3천을 줬는데 지금은 더 떨어집니다 그죠? 금이 더 떨어지죠. 떨어지는데 돈이 될지 안 될지는 이제 그건 봐야 되겠는데. 그럼 임은 보전 산지라 해서 전부 다 대한민국에 나쁘다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것도 산 모양새나 여러 가지 경사도나 봐가지고 접근성이나 봅니다. 그죠? 봐가지고 또 이제 자기 거주지 비슷한데 근처에 좀 눈이 많죠, 그죠? 이런 것도 봐야 되겠고. 그래서 이 산을 퍼뜩 보니까 이게 지금 도면이 어디 갔죠? 도면을 보면은 아마 이런 것 같아요. 요놈하고 요렇게 세 개인 것 같아요. 이게 나중에 보세요. 보시고 그래서 이게 이제 일암리에 여기에 이제 단지가 있는데 이렇게 막 주택이 있죠. 있으니까 요거는 어떻게 또잘 연결하면은 이렇게 쭉 그림을 세 개가 막 합치되니까 지금 어디 있는가 보니까 범위를. 그래서 보시고 일단은 보전 산지는 안 좋다 이 말입니다. 대출이 안 되니까 그죠? 보전 산지는 이런 것들은 보전 산지다 그죠? 보전 산지 중에서 그나마 낫습니다. 공유 산지 아니기 때문에 조금 나아요. 그래서 이거는 대출이 안 돼서 여러분이 접근하기에는 조금 쉽지 않을 겁니다. 땅은 잘 생겼어요. 그림을 보니까. 그죠? 그림 보니까 어떻습니까? 지금 대강. 딱 그림 퍼뜩 보니까. 여기 아까 막 주택이 많이 있었죠? 있었고, 지금 이렇게 되니까 그림은 괜찮아요. 이게. 좋아서 내가 연한데 한번 봅니다. 집에 가서. 자, 그 다음 봅니다. 구독선에서 검색하다 보니까 오피스텔이 나왔어요. 오피스텔. 자, 19에 88 봅니다. 오피스텔은 자, 요거는 지금은 경기가 안 좋으니까요. 대출이 좀잘안 되고 하니까 요게 40억짜리인데 상남의 1층에 산 겁니다. 그럼 요거는 돈이 좀 있는 사람은 한번 접근해 볼 만합니다. 40억짜리인데 10억까지 떨어졌어요. 많이 떨어졌죠. 전용이 몇 평요? 117평. 전용이. 그래서 이게 그림을 보면은 상당히 그 우리 상가가 상당히 좋아서 괜찮은 동네입니다. 이게 굉장히 번화가예요. 번화가에 1층에 이렇게 이제 지금 전시관 쓰고 있는데 지금 여기입니다. 여기고 전자지도로 보면은 상남에 아주 그래도 여기가 아주 신안에 바로 앞에 여기 있습니다. 앞에 여기 1층에 있는 100 매평입니다. 그리고 보면은 이놨어요. 여기 누가 있는데 조사된 임차인은 1억 2천만 원을 지불하고 월 1천만 원씩 차감한다. 거기는 40억짜리 때는 월 1천만 원씩 받으면 그렇게 많지는 않죠. 그죠? 자, 내가 낙찰 10억에 받았어요. 10억에 받았는데 월한 1천만 원 정도 받는 게다 그러면은 괜찮은 거 아닙니까? 안 그래요? 괜찮은 거예요. 그래서 상당히 이렇게 많이 들인데 문제는 자, 이런 것들이 이제 많이 나와요. 지금. 그래서 집에 가셔가지고 다시 해가지고 이게 경남에서 성산구에 이 오피스텔을 보니까요. 많이 나왔어요. 그리고 오피스텔도 상남동에 물건 종류를 오피스텔 검색했습니다. 오피스텔. 그럼 제가 오피스텔은 두 가지가 있어요. 요 보다시피 상남 아크로타워. 요거는 주거용입니다. 주거용. 주거용. 근데 오피스텔은 첫째 안 좋은 게 뭐냐 그러면 취득세가요. 우리가 무조건 오피스텔 그러면요. 요 면적이 85제곱미터를 우리 아파트는 85제곱미터를 초과하면 몇 프로인가? 취득세가 1.3%. 85제곱미터 이하는 1.1%. 자, 기억하세요. 1.1%. 보통 1.1%입니다. 그러나 오피스텔은 취득세가 무조건 4.6%. 세죠? 일단 셉니다. 그래서 보통 한 3.5% 정도 비쌉니다. 오피스텔이. 그래서 거기서부터 벌써 별로 안 좋아요. 안 좋은데. 그래서 기본적으로 했습니다.
상남 아포르트 타워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주거용 대표적인 아파트 오피스텔입니다. 그래서 주거용 오피스텔은 아마 우리 주택연금도 이제 내년부터나 또 법을 개정하는 것 같아요. 아마 포함시켜 주는 걸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주거용 오피스텔은 여기 뭐 임차가 없어요. 그래서 보통 주거용 오피스텔은 한 3차에서 대부분 다 팔립니다. 3차에서 2차 접근하면서 팔려요. 그러나 사무실로 있는 상가, 사무실 오피스텔은 여러분이 낙찰을 꼭 4차, 4차 뭐 뭡니까? 100%, 85.4%, 51%. 거기에서 주로 낙찰받습니다. 이해가죠? 사무실은 51%에서 조금 검토한다. 그 다음 주거용은 3차에서 검토한다. 됐습니까? 그래서 오피스텔을 자꾸 2차, 3차 받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특히 주로 사무실용 오피스텔인데 거기에 2차 낙찰하고 3차 받으면 절대 안 팔립니다. 안 팔리니까 여러분이 그 쉽지 않아요. 그래서 월세 받는 사람들, 퇴직한 사람들이 월세 받겠다 하면은 주로 한 51%쯤 돼서 50, 한 2, 3% 받아서 월세 받겠다. 막 그거는 또 이해가 가는데 65%, 70% 오피스텔 받아서 월세 받겠다. 그거는 힘들어요. 팔아먹기도 힘들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주거용 아닌 것은 가급적이면은, 51%에서 조금 더블 사는 거로, 막 그어서 전후 산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럼 주거용 요거는, 자, 근데 이 낙찰가를 얼마 주고 계산할 수 있느냐? 그러면은, 저도 잘 몰라요. 모르는데, 항시 여쭤보면 됩니다. 요거 상남 아쿠아 타워는요, 그동안 경매가 많이 나왔으니까, 저 밑에 가보면은, 이거 주거용이죠? 2,300에 25만 원 해놨다죠? 그럼 요거 보면은, 동일번지 매각 물건, 그런 게 있어요. 동일, 요, 단추. 자, 잘 봅니다. 동일번지 매각 물건 눌리 보면은, 일단은 계락적으로 나와요. 경매에서, 아, 저게 얼마쯤 팔린다. 그런 데이터 나옵니다. 그럼 그거를 여러분이 참고해야 돼. 자, 보니까, 동일번지 매각 물건에 상남 아쿠아타워가 대강 몇 프로 팔린 거죠? 이 팔린 게 비슷하죠? 그러면 요거를 여러분이 참고를 하면 돼요. 참고. 알겠어요? 참고해야 되지. 그냥, 낙찰을 꼭 받으러 가면은 기존 팔린 거를 먼저 봐야 됩니다. 그죠? 특히 그 빌딩에 그동안의 흐름이 어땠는가 조금 검토를 하고 낙찰가를 산정하면 되겠습니다. 자, 또 봅니다. 그래서 쓰라트죠. 오피스텔은 취득세가 4.69% 아파트보다 3.5%가 많다. 아파트는 전용 면적 85제곱미터 이하는 1점인데 초과는 1.3%다. 그죠? 그래서 이 주공이 많이 나와요. 그래서 사무용 오피스텔은 4차에서, 주거용은 3차에서 어느 정도 적당하게 들어가더라. 보통 보니까 낙찰이 되고 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피스텔은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상남동에 위더필타워 이런 것들은 주로가 뭐 월세 받는 거예요. 주로 월세. 그래서 월세를 받는 거는 좋은데 여러분이 낙찰 받을 때는 몇 차에서 받는다고요? 월세 받는 오피스텔은 주로 4차에서 들어가더라. 대부분. 자, 봅니다. 위더 있는 거 있죠? 64% 그런 게 있어요. 4% 들어갑니다. 그럼 이거는 보통은 지금 본게네 두루룩 있죠? 10개. 3차 준비되고 있죠? 대부분 잘안 들어올 겁니다. 안 들어오고, 이제 몇 개, 두세 개 팔리고, 4차가 되면은 이제 500에 35만 원인데, 이 말이 되죠? 500에 35만 원, 6천만 원, 이 말이 되죠? 6천만 원인데, 3차 사는 건 아니에요. 보통 몇 프로 산다고요? 4차. 4차 가서 막 조금 더 주고, 보통 많이 사더라. 이겁니다. 이거는 색이라서 안 넣었을 겁니다. 동일번지 매각 물건 해도 낙찰 사례가 없을 겁니다. 이거는. 안 나오죠? 신거라서 지금, 새로, 최근에 찍은 거라서 그렇습니다. 이거는. 자, 오피스텔은 그 정도 아시면 되겠고요. 자, 승용차. 승용차도 경매에서는 많이 나옵니다. 승용차. 자, 이거 뭡니까? 이거는. 2016년식. 그죠? 자, 밑에 그게 뭐죠? 이거는. 2010년식인데, 벤츠 S550. 아이고, 내구보다 더 좋네. 벤츠. 그죠? 요런 걸 타고 타세요. 걔야 타지. 여러분들이. 뭐, 모닝차 타고 타세요. 그럼 잘안 탑니다. 알겠어요? 자, 그래서 한번 봅니다. 승용차 검색 어쩌면 됩니까? 공매도 물론 많이 나와요. 나오는데, 오늘은 경매 쪽으로 보니까 봅니다. 다시 해가지고, 승용차 전구를 봅니다. 전구. 여기서 주거용, 상업용, 토지 밑에 차량 있죠? 그럼 요, 요 있네. 요. 이건 됩니다. 자, 누리보겠습니다. 승용차 몇개 나오는지 봅니다. 누리보니까, 검색을 해보니까 승용차가 508개. 경매에서 508개. 또 공매에서도 몇백 개 나옵니다. 공매 차량 있어요. 자, 있는데, 여기서 보면,
조회수를 또 늘립니다. 늘려보면은 높은 것부터 쭉 쓰라세요. 그럼 제가 요거를 세 개를 지금 갖다 붙이는 겁니다. 무슨 말이죠? 그래서 벤처, 요세 번째 거 보니까 벤처 550인데 2010년식인데 요게 2900인데 1800만 원 된다. 아이고, 차 좋네. 응? 빽빽하네. 그죠? 역시 좀 값어치는 차니까 이게 뭐 주차장에 갖다 놔도 이리 빽빽하네. 그죠? 벤츠 S500이 넘으면 문제가 묻는데요. 맞습니까? 문제가 묻네. 좋네. 그죠? 또, 사륜 구동이고 아주 좋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가끔 얘기하죠. 여러분이 10억을 버려서 벤츠 S500 2억쯤 합니다. 저한테 하나 주고 8억은 가져가라. 이렇게 보통 이야기하고 있어요. 할수 있겠죠? 여기서 1번 타자가 빨리 나와야 돼. 알겠어요? 10억 버려가지고 다 가지 말고 원장님, 벤츠 S500 2억짜리 사주면 키를 반다, 반다. 봤습니다. 봤습니다. 2번은 안 봤습니다. 2번은. 1번만 받으니까 빨리 1번에 도전해서 한번 해보시도록. 자, 요것도 보면은, 2010년, 이쪽이다, 그죠? 2010, 8, 9년 됐다, 그죠? 됐는데, 그래서 보통 벤츠에는 이렇게 해서 캐피탈에서 이렇게 청구를 했는데요. 보통 보면은 차량 등록 원부에 압류나 그런 게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있는데 그런 거는 다 지하지니까 아무 문제 없어요. 우리 수강생 보니까 그, 요 보면은 막 이런 거 있죠? 뭐 압류 이런 게 없나요? 이게 별로 없네요. 지난번에 BMW 하나 샀는데 리모컨 키가 하나밖에 없더래요. 잠금을 치우는데. 그래서 그거 하나 사는데, 추가로 사는데 47만 들더라. 리모컨 키. 이런 게좀 들고, 다른 문제는 별 없습니다. 차만 잘 끌고 오면 됩니다. 부동산 똑같대요. 45일, 35일 뒤에 잔금 치르고 차를 받아오면 됩니다. 그죠? 주차비는 필요 없어요. 다요 돋는 데서 주차비를 빼기 때문에 여러분은 막 잔금만 치르면 되겠습니다. 그 차도 많이 논다 이러면 됩니다. 동상매매 뭡니까? 동상매매. 요거는, 저 친구가 돈을 공사를 해주고 돈을 안 줘. 그러면은 이 공매 있죠? 공매 다음에 보면은 동사 있습니다. 동사는 주로 이제 가정집에 이런 걸 많이 해요. 가정집에 이렇게 해서 이제 가정제품 판결문이 있으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가정제품에 대해서 이 압류를 할수 있습니다. 그러면 가정제품에 보면은 주로 이런 겁니다. 그죠? 원천동에 가정집이다 850만 원이죠. 그러면은 이렇게 해서 이제 요거를 전부 다 세트를 해서 이렇게 파는 겁니다. 그죠? 그런 거를 판다. 그럼 요거는 누가 사느냐? 이런 거는 주로 누가 살까? 신혼 가시는 분이 사시면 안 되고, 누가 산다고요? 재혼하실 분 있죠? 재혼하실 분은 사야 됩니다. 그죠? 재혼하실 분이. 자, 아저씨는 뭐 49평 아파트를 준비해 놨는데, 어부인께서는 가정제품이라 챙겨줘서 그러면 옛날 쓰는 거 들어가면 그러니까, 요런 거를 사가지고, 하나 작으면은 하나 더 삽니다. 사가지고 끌고 가면 됩니다. 차에 8톤에 추러가지고 실어가지고. 그럼 요거는 낱개로 판다 안 판다? 전체로 파는 거예요. 전체로 파는데 그날에 배우자가 이 경매당한 그 배우자가 손을 들고 우수 매수하겠다. 그러면 배우자는 먼저 줘야 됩니다. 줘야 되고 배우자는 내가 낙찰을 이렇게 800에 받았는데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그러면 그 배우자는 400만 원만 주면 됩니다. 절반만 주면 돼요. 배우자의 우수 매수권이 있고 2분의 1 지급 요구권이 있기 때문에 배우자는 400만 원만 있으면 됩니다. 그럼 그때는 배우자는 뺏긴다 이 말입니다. 배우자 나타나면 그때 배우자가 하나 사서 안 나타나는데 나타나면 뭐막 뺏긴다 손 들고 그러면 뺏긴다. 가정제품은 이거는 주로가 이제 판결문 있을 때 심적 부담 주겠다 이런 거지 크게 뭐 수익 내기는 쉽지 않을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창원의 아파트 이렇게 많이 나옵니다. 지금 이거는 나중에 집에 가서 가지고 아까 우리 부계재 봤죠? 1페이지 2페이지 아까 있었어요. 요거를 집에 가서 꼼꼼하게 한번 보세요. 지금 볼 수가 없으니까. 자, 그 다음 봅니다. 상가에는 이렇게 이제 구분 상가 있고 통짜 상가 있어요. 그러면 보통은 통짜 상가 대지하고 건물이 잘 되어 있는 거 우리 단독주택처럼 이런 걸 좋아하고 3층에 뭐 301호 이런 거를 보다는 대지가 큰 거를 좋아합니다. 보통 보면 그래요. 그래서 이제 구분 상가보다는 통짜 상가를 좋아하죠. 자, 그런데 밑에 통짜 보입니다. 19에 2748 한번 봅니다. 통짜 상가는 월세가 잘 나오는지 그거를 잘 열어보고
검토를 합니다. 진동에 팔렸네. 13억 1300에 팔다 5명 나왔다 그죠? 자, 한번 봅니다. 11월 20일이 뭐냐입니까? 오늘이 맞네. 오늘이네 그죠? 오늘 5명 나왔네. 그죠? 5명이 진동에 들어왔는데 지금 상가가 이겁니다. 어떻게 이게 통짜죠? 대지 건물 전체 다 넣은 겁니다. 대지 건물이 전체 넣어가지고 움직이는 건데, 자 봅니다. 그래서 쭉 보면요, 5층까지 상가인데 이 말이죠. 5층까지 5층에는 단독주택도 있고 뭐 이거는 이제 월세 받을 수 있게 되게 돼요. 이거 보니까 보증금이 1억 4천에 5명이 있는데 1억 4천에 월세가 460이다. 그럼 뭐 적정하겠죠? 그럼 뭐 환산분이 얼마입니까? 그럼 대강. 이게 460 곱하기 100을 하면은 4억 6천, 1억 4천 뭐 총 얼마입니까? 6억. 6억이죠. 자, 6억 곱하기 2배가 시세입니다. 얼마입니까? 12억이죠. 12억. 12억에 한 80% 정도가 팔린다. 그러니까 뭐 9억 6천, 10억에 팔리면 맞다면. 맞는데, 요건 낙찰가가 13억까지 간 거 보니까 네, 상당히 좋게 본 거예요. 13억. 누구는 12억 33억. 이 사람은 상당히 좋게 봤다, 그죠? 상당히 좋게 봤습니다. 다섯 명이 들어가지고 정리했다. 그래서 이렇게 대지가 많은 상가, 통조 상가, 이런 것들이 많이 선호해요. 오케이. 지분보다는. 자, 많이 나올 겁니다, 앞으로. 자, 그 다음 봅니다. 근린주택. 근린주택 요거는, 집에서 한번 보세요. 옥포동에 있는, 이것도 월세가 뭐 많이 나오는 겁니다. 아주 옥포동에 나오는 그런 거예요. 한번 볼까요? 18의 월공수. 일단은 월세만 보겠습니다. 월세. 옥포동에 14억이 5억 8천 떨어졌는데, 여기 보니까 떨어졌는데, 그죠? 옥포동에 이렇게 막 건물이 있습니다. 여기 요 건물인데, 14억이 5억 8천까지 지금 많이 떨어졌습니다. 그죠? 많이 떨어졌는데, 지금 요거죠? 루저 빌딩 그 요거네. 요건데, 자, 요런 데 있는데, 요 보니까 임차인이 많죠? 15명인데 한 5개 월세가 한 700만원 5개 한 700만원인데 5억 8천이다 괜찮은거죠? 숫자는 좋죠? 숫자는 안에 내용은 정밀하게 봐야 되겠는데 일단은 배당 요구를 한거 본게는 맞는 것 같고요. 대부분은 그래서 이제 요런 거를 잘 따져보면서 여러분들이 좀 꼼꼼하게 따져보면은 좋은 상가를 살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거의 보증금 5억인데 월세가 한 700 되는데, 그러면 5억이 얼마입니까? 그러면 700 것도 뭐, 7억이죠? 12억, 환산분 12억인데, 시세는 2배인께는 24억이죠? 24억에서 70%만 해도 15억쯤 되는데, 이게 한 6억까지 떨어지니까 좋은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숫자는 좋다, 해봅니다. 그 집에서 한번 보세요. 자, 그 다음. 지금까지는 돈을 주고 사는 겁니다. 사는 건데, 우리 공매에서 재미난 것은 임대 대부가 있어요. 임대 대부. 자, 우리 수강생이 저기 트리비앙 노을파크 건너편에 종합운동장 큰 게 있어요. 운동장 큰 게, 창원에 종합운동장 큰 게 있습니다. 있는데 거기에 이게 이제 요거를 낙찰받습니다. 받아가지고 엔지니어스를 자기가 들어와 넣었어요. 넣었는데 그 당시에 낙찰가가 이게처럼 1년에 1,456만입니다. 근데 요래 가지고 자기가 월 매출을 한 달에 2,500 올립니다. 월 매출. 그래 가지고 안에 인건비 하고 재료비 빼니까 1,500인데 월 순수익 1,000만 원에 5년간 한 6억 정도 벌어 갔어요. 요거 낙찰 받아 가지고. 그 자기 말로는 효자라 그래. 효자. 원장님 이제 원장님은 그렇죠. 자기는 사부님 겁니다. 사부님 효자 한 마리 생겼습니다. 그러면 여기입니다. 그러니까 얘기 들어보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이 요것뿐이냐? 우리 보면 밤하늘에 별처럼 쏟아진 국가기관의 임대물건이 있어요. 임대물 좋은 건 이겁니다. 보증금하고 권리금 이런 게 없어요. 전세 보증금 옆집에 있죠. 우리 옆에 만대 보면은 전세 보증금 5천에 월세가 뭐 150만 원 이런 겁니다. 그러면은 전세 보증금 5천에 권리금 시설비 8천만 원. 그럼 뭐 개발하고 뭐 아들이 요 개발하면은 1억 3천을 딱 주야. 기본 시설이 됩니다. 그러나 우리 국가기관의 공매는 너무 쉬운 창업입니다. 왜냐 그러면 5천만 원 그것도 없고 8천만 원 권리금도 없고
월세만 이제 한달 내면 되는데 국가기관은 선불 냅니다. 그럼 1년 하다가 그만둬도 되고, 보통 보면 3년 플러스 3년, 5년 플러스 5년, 아차하면 10년간 할 수도 있고 그래요. 자, 그래서 우리 커피점만 보면요, 우리 경남도청에 보면 별관에 커피점 있어요. 경남도청 별관에. 그 다음 성산호떨에 보면 1층에 커피점 있어요. 용조수 안에 보면 또 수상휴에서 커피점 있어요. 그 다음에 창원 커뮤니티센터, 그 다음에 성산 스포센터 1층에 럽콩이죠, 럽콩. 그 다음에 진동종합복지관 안에, 그 다음에 지향산공원 탑 안에, 진해 창원에 저게 해양공원이 있습니다. 2층에 커피점. 이런 거다 마찬가지. 이런 것도 보면은 안에 테이블이고 거의 95%다 대줍니다. 그러니까 거의 80평에 바다 잘 비는데 거기에 낙찰 받아갖고 여러분들은 안에 큰 돈이 필요 없어요. 전세 보증금 있다 없다? 없다. 권리금 시설비 거의 없다. 오지 월세만 1년째 선불 선불 나간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아차하면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 좋은 게 많아요. 요거는 군부대인데요. 요거는 생략하기로 하고요. 우리 부계좌 한번 봅니다. 제가 하나 올려놓겠습니다. 지금 임박행이 하나 있어요. 좋은 게 하나 눈에 띈게 있습니다. 요거 낙찰 받으면은 10년간 할수 있는 거. 요거 여기 나옵니다. 10년간. 자, 우리 부교재가 어디가 그랬노? 자, 부교재 제일 마지막인가 있죠, 어디야? 그죠? 7페이지인가? 뭐, 제일 마지막에 하나 있죠? 한번. 자, 오늘의 핵심은 요겁니다. 요 물건이에요. 잘 봅니다. 자, 요거네요. 자, 넣었죠? 자, 사격장. 우리 창원에 작년에 국제사격대회가, 전 세계 사격대회가 열렸습니다. 거기에 저도 그저 등산 가다가 가면 그 사격은 하진 않았고 몇 표소까지 가봤습니다. 가봤는데 거기에 언제까지냐 하면요, 11월 28일 언제입니까? 오늘이 21일이죠. 다음 주딱 일주일 뒤네. 일주일 뒤에 4시까지니까 시간이 있죠. 답사할 시간이. 자, 있습니다. 최저 금액이 1,100만 원. 요거는 1년에 선불을 낸다면, 선불 내고 한다 하면. 자, 하는데 그럼 요거는 온빗에서 제가 이렇게 캡처한 거고, 밑에 거는 구독션에서 이렇게 반 겁니다. 좀 이따 보기로 하고요. 내용은 이래요. 내용은 사격장에 이렇게 이제 새로 지어가지고 여기에 이렇게 공간을 만드는가 봐. 자, 이렇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안에 테이블을 다 주는 경우가 있고, 어떤 경우에는 공간을 주는 경우가 있어요. 그럼 공간을 주면은 자기가 어느 정도 시설해야 됩니다. 아시겠어요? 근데 대부분은 보통은 한80% 정도는 보통 테이블과 다 주는 데가 많아요. 주는 데가 많아요. 자, 요거는 공간을 좀 주고 있어요. 자, 그래서 보니까 있습니다. 사격장 안에 카페와 매점인데, 1년에 최저 금액이 1,100이다. 아까 뭐 1,100, 1,200 쓰면 되느냐? 1,300 쓰는 사람이 뭐 떨어진다면. 아시겠어요? 그거는 할수 없는 거고. 자, 몇년 한다고요? 5년 플러스 1이라는 갱신이니까 몇년 한다고요? 10년. 그럼 요거 낙찰 잘 받으면은 사격장 안에 매점 있죠? 거기에서 그한 10년 동안 여러분이 큰 문제가 없으면은 CEO, 점주로서 영업을 할수 있는 겁니다. 얼마나 좋아요? 그죠? 공공기관에, 그 매점에, 그죠? 깨끗하게 거기에서 10년간 할수 있다고 봅니다. 근데 참가 자격은 전국에 아무나 들어오나, 그게 아닙니다. 보통 보면은 거의 한 70%는 자기 지자체에 주소를 둔 사람을 원합니다. 알죠? 예로 인천 것도 뭐 인천의 거주자로서 뭐 이런 겁니다. 보통 보면 창원 뭐 창원시에 주소를 두거나 법인 이 말입니다. 그런 사람이 대거 또 해놨습니다. 그럼 뭐 허가를 몇년 한다고요? 5년간 하는데 한번 갱신이 되니까 아차 잘하면은 10년간은 안전적으로 장사가 된다는. 근데 너무 많이 쓰면 안 되겠고, 여러분 적당하게 잘 주판 나와가지고, 알겠어요? 여러분 1200 걷으면 한 달에 얼마요? 월세가 100만 원. 그래야죠? 2400 걷으면 한 달에 200만 원. 되는 거예요. 1800 걷으면 한 달에 150. 그래 되는 거니까, 그거를 잘 감을 잡아가지고, 주판을 잘라가지고 해야 될것 같습니다. 절대 너무 많이 쓰지 마세요. 자, 그래서 여기 나오는데, 요건 그럼 원장님 어디서 찾아왔습니까? 자, 저는 이렇게 찾아요. 처음에는, 요거를 우리가 다음이나 이런 데 갑니다. 네이버에 가셔가지고
우리 임대 공매는요 온비더입니다. 온비더 가죠. 온비더 가서 눌립니다. 온비더 가서 꼭 눌려가지고 뭐 간단합니다. 어려운 거 없어요. 눌려가지고 여기서 부동산이다죠. 부동산. 아, 부동산이니까 부동산에 요 까만 점을 이 삼각형을 눌러줍니다. 그래서 한 5초 기다리면은 요 화면이 뜰 거예요. 그럼 물어봅니다. 매각입니까? 임대입니까? 그럼 주로 이건 임대니까 임대 누리고. 그럼 뭐 지역을 예로 뭐 충청도든지 뭐 전라도든 좋습니다. 근데 경남이니까 경남 예로 창원시 창고로 제가 눌렀더니 검색을 했더니 뭐 나오더라고. 그러니까 자 이거죠 이거 뭡니까 이거 국제사격장 안에 제한 경쟁 크는 것은 이제 창원시 거주자로서 이 말이다 그죠? 그리고 11월 28일까지 응찰 최저 금액은 요겁니다 이 말이다. 그럼 요거를 눌려가지고 보시면 돼요. 근데 중요한 거는 요게 1,144만 원인데, 그죠? 여기 보면은 별 자료가 없어요. 1년에 20만 명이 온다, 이 말이죠. 1년에 20만 명 정도가, 그럼 작은 숫자는 아니에요. 그게, 사기장에 20만 명 오는데, 1층에 현재 매년가평 시설은 전혀 안된 상태이고, 시설 공사한 물품은 구입자 알아서 하세요. 이 말이죠. 그죠? 주차량이 360m가 뭐큰 거죠? 작은 건 아닙니다. 주차량이 360m이다. 그러면 이제 여기 보면은, 리모델링 공사해가지고 첫 임대다 이 말인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요거를 잘해야 돼요. 첨부 파일 잘해야 돼. 요거를 잘 눌리면 됩니다. 이거를 잘 몰라서 그래요. 해당 뭘 찬다고요? 해당 공고보기. 자 외웁니다. 뭐를 찬다고요? 해당 공고보기. 요거를 기억하세요. 해당 공고보기. 자요 눌리면은 밑에 첨부 파일 나와요. 잘 모르면은 이 친구 보면 잘합니다. 내용을 잘알수 있을 거고. 그 다음에 밑에 파일 3개 있죠. 요거를 여러분들이 찾아야 됩니다. 요거. 요거를 찾으면은, 잘하면은 이제 안에 내용을 100% 볼수 있는 거예요. 자, 요거 눌렸어요. 입찰 공고문을 제가 눌렸습니다. 눌렸더니, 자, 입찰 공고문 여기 있죠? 공유재산이다. 그죠? 카페 매점입니다. 5년에서 5년, 10년 합니다. 그죠? 28일까지 하세요. 온비도 사람 말이죠? 그래서 지역에 제한이고 온비도 응찰합니다. 그죠? 그 다음에 참가 자격은, 공고일 현재 창원시 주소를 두거나 개인 1세대 1명이다, 그죠? 그 다음에 법인이 들어오든지, 창원시에 주소를 둔 개인과 법인이 안정한다, 이 말이다. 그럼 여러분 다 되죠? 웬만하면은. 그럼 뭐, 100분이고, 그럼 이제 예로, 2천만 원 크면은 이제, 100분 올까 얼마죠? 100만 원인가? 100만 원 이찰 보증금 넣고, 응찰합니다. 응찰해가지고, 1등이 되면은 이제, 1,900만 원을 뒤에 넣고, 이런 겁니다. 무슨 말이죠? 일단은 5%를 넣고 갑니다. 떨어지면은 100만 원 거를 바로 돌아옵니다. 알겠죠? 누가 2,100 썼다 그러면 떨어진 거 온다 말입니다. 100만 원 바로 그날 들어옵니다. 그래서 다른 거는 쭉 보면은, 이제 자꾸 보면 아무것도 안 해요. 이거는 항상 또 있으니까 창원시설관리공단에서 한다. 말이죠? 자, 그래서 그 자료가 있으니까 그거를 항시 보시고 여러분들은, 자, 그 다음 봅니다. 시설 현황 봅니다. 별첨 요거. 요거는 해당 공고보기 그렇게 기억 잘 하세요. 자, 요기 났네. 그림을 보니까 요기 났습니다. 요기에 뭐 매점이 있다면. 장소가 있다. 이 공간을 주겠다. 이 말이죠. 이 공간. 요 공간을 줄 테니까. 여기서 내부 전경. 이는 뭐고? 뭐 이리, 누가 지금 쓰고 있나, 이게? 내부 전경. 그죠? 출입구. 그래서 지금 뭐 어딘가 모르겠다. 하여튼 찾아보시고 쭉 보면 됩니다. 그 다음에 아까 여기 보니까 허가 조건 특약사항 보면은 5년에 5년이다. 아마 그겁니다. 뭐 다른 거 없습니다. 5년 플러스 카페 매점인데 5년을 해주는데 한번 갱신이 가능하니까 10년이 된다 이 말이죠. 10년. 그래서 한번 보시고 거기 있으면은 이제 저도 우리 서울에 사위가 두명 있는데 창원에 내려오면은 요번에 사기 대회를 해서 요 국제 사기장 가서 지는 사람이 제정을 사기를 한다 하길래 카톡을 했더니 하겠대요. 그래서 이제 사위 두 명이 이제 한번 내려오면은 여기 데려가서 사기 마치고 그죠? 지는 사람이 제정 사는 걸로. 그럼 거기 가면은 또 애들도 막 데리러 가니까 그러면은 거기에서 또 이제 막 매점에 가서 커피도 먹을 수 있는 거고 뭐살 수도 있고 막 그럴 겁니다. 그래서 한번 보시고. 자, 그럼 이거를 구독션에서, 이거는 그럼 어떻게 해서 찾나 하면은, 구독션 가시면은, 여러분이, 한번 봅니다. 구독션 가시면요,
공매 있죠, 공매. 눌려가지고, 임대 눌려가지고, 경남에 막 눌려보세요. 경남, 일단, 그 창고 제가 눌렸습니다. 눌려보니까 지금 여기 나왔어요. 뭐 많이 나온다, 그죠? 그래서 임대를 안 눌렀거든요. 임대 눌려가지고, 다시 검색을 하니까, 4개 나왔습니다. 4개 나오는데, 제가 찾은 거는 지금, 여름이죠. 그죠? 맞죠? 요거 눌려가지고, 그냥, 이거는 기본 자료만 나오기 때문에 응찰은 아까 그거 가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자 요것밖에 없어요. 구독자는 그럼 여기서 온비드 가지고 온비드를 가서 여기 온비드 있는 요 화면에 이제 들어오는 거죠. 그러면 조금 며칠 있으면은 응찰하려 단추가 들어옵니다. 입찰 크는 거예요. 그거 들어가면 됩니다. 일단은 답사부터 해보세요. 해보시고 다음 시간에는 응찰하는 걸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밤하늘에 별처럼 쏟아지는 공매 임대 대부가 많이 나온다. 자, 아까 이거 잘하면 몇 년간 된다고요? 10년. 아까 보게 됐죠? 아까 10년. 그죠? 요거 10년간 됩니다. 요거를 여러분들이 잘 보시고 집에 가서 한번 답사를 해보세요. 가족끼리. 답사해 보시고 잘 하시면 10년 동안에 안정적으로. 근데 막 높게 써가지고 월세를 부담스럽게 이러면 안 됩니다. 알겠죠? 계속 나오기 때문에 꼭 요만 필요 없고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응찰부터 해봅니다. 응찰부터 해보는 걸 연습해 봅니다. 응찰할 거면 온비드에 회원가입 하시고요. 공인에서 등록해야 응찰이 될 겁니다. 오늘 다음 시간에 배워 드릴게요. 자, 그다음 또 봅니다. 이 군부대도요. 1년에 300만 원인데 낙찰이 1억 되는 수요, 군부대 안에. 뭐냐, 그러면 군부대 안에 그 치맥 같은 거 있죠? 군인들이 안에서 호프하고 맥주하고 먹는데, 그런 데 낙찰가 엄청 높아요. 어떤 거는 1억씩 가더라고. 400만 원, 1년에 400인데, 낙찰가 1억이라. 그거는 낙찰 잘된단 말이죠. 잘 되니까 막한 달에 월세 많이 줘도 된다, 그러면서 막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군부대 거도 한 번씩 잘 보시고. 자, 그 다음에, 이런 주택을 사면은, 여러분들 뭐 생각합니까? 주택이 4억 8,400인데 1억 5,300 샀다. 자, 봅니다. 주택 연금,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그냥 5억 주고 집 지었고 5억 연금 돌아, 이거 하고, 4억 8,400을 1억 5,300 받아서 주택을 맡기면은 너무 좋죠? 연금 많이 받겠죠? 많이 받을 겁니다. 그러면 이제 주택 연금은 좋은 점은 월세를 받아도 상관없어요. 또 추가 수입이 될수 있고 살면서 얼마든지 그래서 우리는 경매에서는 거의 절반 내지 3분을 사가지고 거의 100% 연금을 받는다 막 그런 뜻입니다. 농지연금도 이런 겁니다. 9억짜리를 이렇게 3억에 받아요. 3억에 이렇게 받으면은 이게 거의 3억을 받습니다. 보통 보면 받으면 좋은 게 이런 겁니다. 여러분은 이런 거예요. 자 이야기 드릴게요. 가보라고 하면 안 되겠다. 우리 수강생이 여성분이 왔어요. 60이 다 돼가지고. 와가지고, 원장님이 하도 농지연금 하길래, 농지연금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 구독촌에 가서 임대하는 게 있어요. 농어촌공사에서. 임대하는 거, 농지가 있어요. 그럼 그런 거를, 사가지고, 한 달에 한 50만 원짜리 했어요. 그런 거 사가지고, 5년짜리. 자, 요 있네. 창녕에 보니까 뭡니까, 이거? 창녕에 임대, 농지인데, 300평 넘죠? 농지연금 300 넘어야 되죠? 이거를 30만 원 주고 낙찰받았어요. 자, 그래갖고 5년 동안 자 이렇게 30만 원씩 이렇게 150만 원이 지출이 됐어요. 자, 그래 나이가 이제 65, 60쯤 됐어요. 됐는데, 그만 아저씨가 돌아가시고 그만 홀로 됐어요. 홀로. 그랬는데, 그러다 보니까 어디 또, 이 문화센터나 어디 가가지고 남자를 만났는데, 괜찮아. 괜찮은데, 이야기해보니까, 1000번에 키스보다 더 좋은 커피를 한잔 하면서 이야기를 해보니까 아저씨가 돈이 한 3억 있는 것 같아. 뭐 하냐 보니까 은행에 1억 예금 맡기면 한 달에 15만 원 준대요. 그래서 45만 원 받대. 자 그러면은 그 사람은 이거를 사가지고 농지를 사면은 연금이 높간 이거를 만약에 3억짜리 같으면은 이 농지를 살 수가 있습니다. 3억에. 알겠어요? 9억짜리를 3억에 살수 있겠죠? 사면은 연금은요 감정가액이 한90% 지줍니다. 그러면 8억 정도 연금 감정을 지주는데 8억 같으면 매달 300만 원 연금을 줘요. 자 그런데 아저씨는 돈은 있는데 3억 낙찰받을 돈은 있는데 은행에 넣어놓고 40만 원밖에 안 돼.
그런데 농증금을 하면 얼마 됩니까, 이거? 한 300만 나오겠죠? 안 그래요? 8억 정도 감정이 나오니까 3억, 300만 나옵니다. 나오면은, 아저씨는 돈만 있고, 농작물 없고, 우리 아줌매는 어떻습니까? 돈은 없고, 농작물이 있어. 5년짜리. 그래서 합치자, 이러니까 아저씨가 합쳤어. 합치면은 두 사람 다, 둘다 사망할 때까지, 120살까지 살아도 월 300을 받는 겁니다. 그러면 합쳐야 됩니까? 안 합쳐야 됩니까? 응? 또 아줌매가 얼굴 예뻐. 나이는 동갑인데, 65세. 얼굴이 예쁘고 좋아요. 지적 능력도 있고, 학식도 있고, 다하고. 그러면은 좋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배워야 될 거는 이런 겁니다. 돈이 있으면은 이런 걸살 필요 없어요. 30만짜리 임대를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장정에 있는 이런 거. 필요가 없는데, 돈이 딸린 사람은 이런 걸 받으면 돼요. 30만원. 1년에 30만원. 알겠어요? 그럼 경남이면은 창원에 집이 있으면요. 의령은 안 됩니다. 의령은 연접에서 벗어났거든요. 안 되고, 창원, 창녕하고, 함안, 고성, 이런 데는 괜찮아요. 연접이니까. 그런 데 사시면은, 그래서 5년 동안 농전부를 가찰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 말입니다. 이해갑니까? 자, 돌싱이 되는데 돈이 없어. 그러다 머리 좋아가지고, 경매를 빼갖고, 공매를 빼가지고, 5년 동안 농전부 딱 만들어놨어. 65세 됐어. 일단 된 사람은 퇴직해가지고 돈은 3억이 있는데, 이리저리 합치면은, 대출 좀 받고 해도 3억이 있는데, 농적은 없어. 그럼 그 사람은 농적 연금도 신청 못 한다고요. 그럼 그런 사람하고 합치해가지고 요거를 사면은, 한 300만 원 받죠? 90%니까. 금년부터 바뀌었어요. 감정가액의 90%를 줍니다. 농지연금을. 그러면 300만 원 받으면은 좋다. 자, 그런데 또 좋은 점이 또 있어요. 아들이 장가를 가, 자녀가. 그러면은 8억에 대해서 30%, 2억 4천은 현찰로 또뺄수 있습니다. 빼고 8억 2억 4천 빼면 5억 6천에 대해서 연금을 조금 줄여서 받으면 되고. 그러면 지도 얼마 안 들어갔죠? 그죠? 자, 그런 게 있습니다. 있는데, 자, 오늘은 요까지만 하고요. 그 다음에 필요한 거는 9페이지, 10페이지는 요거는 다음 시간에 제가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요까지만 하겠습니다. 그래서 9페이지는 이런 겁니다. 우리 수강 낙찰 받고 이제 입주를 하려는데 세입자가 나왔는데요. 명동에 있어. 요거는 만들어주세요. 자, 그 다음 마지막 페이지는 이런 겁니다. 수강생이 5천에 월세로 550만 주는데 법원에서 네가 경매다고 10달 동안 50만 원 줬다 이거. 그래서 소액보증금 1,700 주는데 500만 떼고 준대요. 500만 원을. 네가 월세 안, 경매들 하면 월세 줄 사람 누가 있습니까? 5천에 50만 원 주다가 경매들 앞에서. 그럼 월세 줍니까? 안 줍니까? 안 주죠. 안 주는데, 너가 월세 안 주신 게네? 1,700 소액보증 받아야 되는데, 500만 띄고 주겠대. 나한테 왔어요. 그 내가 이 보증서를 이렇게 이제 만들어줘가지고, 결국 받아냈습니다. 1,700다 받아냈어요. 그럼 그런 거, 명도 확인서, 그 다음에 요런 거, 이제 보증서, 이런 거를 제가 잘 만들어줍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500만 원 받으면 원장님한테 맛있는 거 사야 되나, 안 사야 되나? 근데 안 사더라고, 지금 보니까. 그래서 앞으로는 내가 물어보고, 살 거냐, 안살 거냐, 물어보고, 산다 크면 제가 도와주고, 안 산다 크면 저도 고마워. 알았다, 니가 알아서 해봐라. 이럽니다. 그러면, 1,700다못 받아. 500만 띄고, 지가 걔네들하고 10달 동안 안 냈잖아, 월세를. 띄고, 1,200만 받아. 그럼 집어 설죠? 원장님, 술 한잔 사도 되겠는데? 지금까지 조용한데? 보자. 기다려봐야 돼.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 두 페이지 남은 거는, 다음 시간에 바로 이어서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가져오세요. 다음 시간에.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 자, 누가, 아이, 네, 아이고, 반장이 차렸겠네. 제일 앞에 있는 사람이, 아니다, 제일 뒤에 있는 사람, 남자분이 한 분이 차렸겠네, 이겁니다. 하세요. 수고했습니다. 집에 가서 1페이지, 2페이지 아파트 좀 보고 오세요. 아파트. 좀 구경 좀 하세요. 성산구 아파트, 의창구. 구경하시고. 그러고 테두리가 파란 거는 입찰이 임박하고 그런 겁니다. 파란 테두리 잘 보세요. 파란 건 하셔야 되는 거는 좀 놔두고, 파란 거는 잘 보시도록 부탁드립니다.